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 검색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고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900픽셀, 하이트는 300픽셀,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컨트롤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픽셀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20픽셀, 65픽셀, 240픽셀, 왼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19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가져다 놓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소스 폴더에서 img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동 툴로 이미지를 본문 도큐먼트로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원고와 같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오페시티를 50%로 입력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환경 색상을 7A9 AC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어런트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우스를 수평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img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옮긴 후 불필요한 파일은 닫고 컨트롤 T를 눌러 역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블렌딩 모드를 컬러 번으로 입력합니다. 오페시티는 75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한 후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한 후 삽입한 이미지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소스 폴더에서 이미지 3을 불러옵니다. 역시 이동 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히 회전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한 후 툴박스에서 브러시 툴을 선택합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하드니스는 0%로 설정하고 크기를 다음과 같이 적당하게 조절하도록 합니다.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배경과 어울리도록 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위쪽의 상단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314252로 배경색을 609EA7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도큐멘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판넬을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적당한 폰트, 간격, 크기 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흰색, 안티알리어싱은 논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홈, 컨택트 어스, 사이트맵, 코리안, 잉글리시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이동 툴을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툴박스의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화면을 확대하고 텍스트 사이의 메뉴에 나눔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그려지면 Alt를 누른 채 수평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나눔선을 복사하도록 합니다. 레어 팔레트에서 레어를 추가하고 정경색을 5292DE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툴박스에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오른바에서 Shape Layers, 라디어스는 30픽셀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상단 위쪽에 그립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통해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로고.eps 파일을 불러옵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Shift를 누른 채 크기를 맞추고 위치시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왼쪽 하단 영역을 선택합니다. 변경 색상을 0062B6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툴박스의 변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역시 Shape Layers, Radius는 30픽셀로 설정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 영역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흰색을 채운 후 Opacity를 50%로 입력합니다. 툴박스의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역시 Shape Layers 1픽셀로 두께를 설정하고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한 후 다음과 같이 흰색의 테두리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영역별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Ctrl Shift Al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Ctrl C, Ctrl N 눌러 위드는 900, 하이트 240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JPG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작업 폴더에 플래시 비즈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업 창을 닫고 메인으로 돌아와서 사각 선택 툴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하단 영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놓고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역시 JPG로 설정한 후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탑 비즈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을 닫고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다음같이 흰색의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를 눌러 흰색의 영역을 붙여넣고 파일, 세이프 앱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JPG를 설정하고 이번에는 이름을 플래시 메뉴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오른쪽의 영역을 선택한 후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고 파일, 세이프 앱 디바이스, JPG를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B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메뉴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191 픽셀, 하이트는 610 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묶음자 표시를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29픽셀 지점, 50픽셀 지점, 70픽셀 지점, 150픽셀 지점, 뷰의 스냅을 잠깐 끈 후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87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색상을 A8, A8, A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라인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 Weight는 1픽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스냅을 다시 켜고 화면을 축소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세로의 선을 그립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면 187지점에 다음과 같이 선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3번 정도 눌러 선을 190픽셀 지점에 옮겨다 놓습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판넬을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 요구대로 적당한 폰트와 크기, 간격 등을 설정합니다. 색상은 686868로 설정합니다. 도큐먼트에 멤버스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큐멘트를 텍스트 툴로 한번 선택하고 이번에는 색상을 0062B6으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에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툴박스에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한 후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색상은 68686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합니다. 각각 글자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색상을 A8, A8, A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라인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 1픽셀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가로로 선을 그립니다. 위쪽의 선은 가이드라인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다음과 같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툴박스에서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필 픽셀 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 다음과 같이 버튼 모양의 도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위치를 적당히 옮깁니다. 레드 팔레트에서 락 Transparent Pixels를 클릭하고 청경색을 92BCDF, 배경색을 0163B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2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버튼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레이스 팔레트에서 둥근 사각형 툴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스트로크를 체크한 후 사이즈는 E, 포지션은 인사이드, 오페시티는 70, 색상은 0163B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적당한 폰트 간격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버튼 위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위치를 정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한 후 화면 설계 기획 세대로 적당한 폰트와 간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68686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회원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Ctrl Shift Al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위쪽의 영역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합니다. Ctrl C, Ctrl N을 눌러 187, 29를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를 선택하여 JPG를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의 이름을 로그인 탑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메인 작업 창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ID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를 선택하여 JPG로 설정하고 작업 폴더에 로그인 아이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비밀번호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를 선택하여 역시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로그인 PW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선택한 후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 JPG,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로그인 버스로 입력합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세로 영역을 선택한 후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 역시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로그인 라인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뷰 메뉴를 실행하여
유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647px, 하이트는 53px,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R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290px 지점, 360px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하단 영역을 선택합니다. 색상을 A8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탭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Lock Transparency Pixels를 클릭하고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선택한 후 전경 색상을 0163B6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영역을 해제한 후 원형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로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한 후 도큐먼트에 원을 다음과 같은 크기로 그립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세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화면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입력합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이 이동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원과 화살표를 같이 선택하고 도큐멘트에서 Alt를 누른 채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 엔터를 눌러 장착시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공지사항을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에 적당한 곳을 클릭한 후 캐릭터 팔레트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색상은 68, 68, 6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모어를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캐시판에 관계된 모든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화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른 채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공지사항을 업계 뉴스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타일 SafeWeb Device를 선택하여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이름을 커뮤니티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고 New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647px, 하이트는 72px,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Ctrl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207지점, 439지점에 가이드라인을 위치합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클릭하고 윈도우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적당한 폰트와 간격 크기 등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ED910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안착승 변명 선물 증정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4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위치로 옮긴 후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로 줄입니다. 불필요한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원형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로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립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적당한 폰트 크기 등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플러스를 입력합니다. 이동 툴로 원 위로 옮깁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고 도큐멘트를 한번 클릭한 후 적당한 크기, 간격 등을 설정합니다. 색상은 33333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모를 입력합니다. 이동 툴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고 화면을 클릭한 후 도큐멘트를 적당한 폰트와 간격 등으로 설정합니다. 색상은 008EF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고객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장을 입력합니다. 이동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이미지 5를 불러옵니다. 이동 툴로 적당한 위치에 옮기고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로 줄입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모어와 원형을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한 채로 이동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옮기고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가장 위쪽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적당한 폰트 크기 등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00AA48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새 홈페이지가 필요하세요? 홈페이지 의뢰 견적을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6을 불러옵니다. 이동 툴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위치, 크기 등으로 조절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가장 위쪽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상을 A8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에 라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 1픽셀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나눔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fe Web Device를 선택하여 형식은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메인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실행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900px,
화이트는 125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22픽셀 지점, 40픽셀 지점, 왼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20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위치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2B, 2B, 2B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위쪽만 선택하여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고 툴박스의 라인 툴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 Weight 1픽셀로 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평의 선을 그립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로고.eps를 불러옵니다. 적당한 위치와 크기로 수정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로고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선택하여 일반 레이어로 변경해줍니다.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을 선택하고 전경색을 A8, A8, A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흑백으로 변환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색상은 797979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에 표시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Ctrl, Shift, Alt,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위쪽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N,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를 선택하여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버튼 탑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닫고 다시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N,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파일, Save Web Device, JPG,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Copyright로 지정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